시연이가 휴학을 하고 싶다고. 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또 대학교 1학년까지 좀 많이 지친 것 같네, 그치? 네, 한 번도 쉰 적이 없다 보니까. 지칠 때도 된 것 같아. 그래서 그냥 지쳐서 휴학을 생각하는 거야? 아니면 다른 이유들도 좀 있는 거야? 지쳐서 그런 것도 있는데 학업이랑 아예 먼 것도 해보고 싶고 지금이 아니면 안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요. 카이스트까지 그래도 왔는데 이제 와서 뭐 다른 거를 해보고 싶다라고 하는 게 맞는 건지 그런 고민도 들고요. 휴학을 이제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학생들이 좀 하기는 하는데 일단은 시연이 같은 경우는 지쳤다라는 부분이 있고 그치? 그다음에 이제 다른 것도 해보고 싶다라는 게 있고 과연 지금이 아니면 하나씩 하나씩 우리가 좀 고민을 해보자고. 다른 거를 하고 싶다라는 거에서 이제 다른 거가 어떻게 좀 구체화가 되어 있는지가 좀 궁금하네 지금 시연이 입장에서. 저는 우선 계속 앉아서 공부만 하고 머리 쓰는 일만 해보다 보니까 실제 업무에 부딪혀 보거나 아니면 일어서서 하는 아르바이트 같은 것도 다양한 경험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공부 말고 좀 사회생활이 어떤지를 한번 경험해보고 싶은 거구나. 네. 일단 뭐 서서 해보는 뭐 아르바이트나 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내 생각에는 꼭 휴학을 해야 되는가 라는 생각도 좀 들긴 하네. 예를 들면은 방학 동안에도 얼마든지 해볼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이제 그렇다라면은 회사에 한번 소속이 돼보는 것은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 그치? 시연이의 마음을 내가 완벽하게 모르니까 어떤 마음일지는 모르겠는데 아마도 이런 생각도 좀 있을 것 같아. 공부를 하는 거는 뭔가 스스로 주도를 해야 되잖아. 그치? 근데 회사에 있으면은 주도를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 느낌. 약간 좀 뭐랄까 상사가 시키는 거 주어진 업무만 하면 된다라는 거. 약간은 수동적이어도 된다라는 거. 나도 이제 대학교 때 그랬는데 모든 일에 능동적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면 되게 지치는 속도가 빠른 것 같아. 수동적일 때보다도. 약간의 수동적인 환경을 지금 좀 원하는 것 같기도 해. 시연이가. 네, 정확히 그런 것 같아요. 수동적인 환경을 통해서 내가 좀 쉼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그런 생각도 나쁘지 않은 선택인 것 같아. 한번 해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 근데 이제 또 그 다음으로 시연이가 걱정했던 것 중에 하나가 지금이 아니면 이라는 부분이 있었잖아. 글쎄 이제 사람마다 좀 다르겠지만 내가 보는 입장에서 시연이는 굉장히 젊기 때문에 지금만이 유일한 기회다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 앞으로도 굉장히 많은 기회는 올 거란 말이지. 그래서 그냥 너가 정말 지쳤다. 좀 쉬고 싶다. 그리고 수동적으로 시키는 일만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이라면은 휴학을 해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 근데 쉬고 싶어서 휴학을 한다고 해도 가족들이나 지인들이 기껏 카이스트까지 가놓고 이제 와서 엇나가려고 그러나 이렇게 얘기를 하면 뭐라고 대답을 해야 할까요? 부모님이 이제 제일 그러실 수 있을 거고 뭐 친척들도 그럴 수 있는데 이제 그러면은 이제 얘기해야지. 엄마 아빠도 엇나간 적 있지 않냐. 카이스트까지 여기까지 오기 위해서 그래도 엄마 아빠 속썩이 않고 열심히 공부해서 왔으니까 지금은 내가 하고 싶은 거 좀 할 수 있게끔 해달라. 그리고 부모님이 시연이 믿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렇죠. 그러니까 믿으니까 부모님도 지지를 해주셔야지. 부모님이 설득이 절대 안 된다 그러면은 엄마 아빠 어릴 때 생각해 보시라고. 근데 휴학을 했을 때 학업이 끊기는 게 좀 걱정이 되긴 해요. 이때까지 한 게 있는데 다시 돌아와서 잘 적응을 할 수 있을까요? 아마 첫 학기는 좀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생각보다도 빠르게 그게 회복이 될 거야. 지금 시연이가 2학년인데 나는 내가 대학교 학부 2년을 마치고 나서 너무 쉬고 싶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때 휴학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좀 했었는데 결국에는 이제 휴학을 하지 않기로는 했어. 그래가지고 나는 휴학의 경험은 없어. 근데 학업에서 멀어졌던 적은 언제 있었냐면 내가 학부를 마치고 병역의 의무를 위해서 이제 산업체에 3년 동안 내가 회사를 다녔는데 다시 대학원으로 돌아갔을 때 회사에서 이제 주로 이제 컴퓨터 가지고 일을 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대학원 와가지고 수식 전개하고 해야 되는데 숫자가 안 써. 너무 어색한 거야. 연필을 잡고 하는 게. 그래서 이제 되게 걱정이 많이 됐는데 생각보다도 빠르게 과거에 내가 공부했던 내용들이 복기가 되더라고. 아마 시연이도 그런 이제 학업 중단이 되는 거에 대한 고민은 그렇게 크게 하지 않아도 될 거야 아마. 다른 선배들은 휴학할 때 어떤 사유들로 휴학을 주로 하나요? 사람마다 다 다른 것 같아. 남자들은 또 군대 가는 것도 있고 하니까 쉬고 싶어서 하기도 하고 또 어떨 경우에는 두 번 연속으로 학고를 맞아서 이제 세 번째 학고를 피하기 위해서. 이유들이 다 다른 것 같아. 지금 시연이가 얘기했던 것처럼 좀 다른 경험들 회사 경험이나 뭐 이런 것들 해보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 친구들도 있고. 근데 이게 회사 경험을 해보고 싶어서 휴학하는 친구들은 그래도 좀 준비를 많이 하고 휴학하는 것 같아. 예를 들면 휴학을 하고 어느 회사로 가게 될지를 미리 좀 결정을 해놓고 인턴십 자리를 미리 확보를 해놓는다든가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지 휴학하고 회사 찾아봐야지 하면은 그런 경우에는 아마도 많은 경우
쉽게 인턴십 자리를 찾지 못할 수도 있어. 만약에 시연이가 회사 경험 해보고 싶다 하면은 휴학하기 전에 미리 좀 찾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 근데 만약에 인턴에 갔다가 좀 좋지 못한 회사에서 나쁜 경험만 하고 돌아오면 어떡할까? 충분히 그럴 수도 있지. 회사 들어가 보기 전까지는 회사 사정도 잘 모를 수 있고 회사에서 일하는 환경이 어떤지도 모르는 게 당연하니까 그럴 수 있는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좋지 못한 경험이라는 거가 있을까라는 생각도 좀 해보기도 하고, 좀 극단적인 환경이나 극단적인 상황에서는 좋지 못한 경험이라는 거 있겠지. 그런 극단을 치우치지 않고 일반적으로 는 좋지 못한 경험이다라고 하는 거는 내가 판단한 게 아닌가. 어떤 경우에는 그 좋지 못한 경험을 바탕으로 내가 뭔가를 얻어냈다라면, 아, 그 좋지 못한 경험을 바탕으로 나는 이 회사로는 다시 오지 않겠어, 이런 사람하고는 앞으로 일하면 안 되겠구나, 내 스타일이랑 맞지 않는 사람이구나 라는 거를 알게 된 거는 유익한 정보잖아. 그치? 내가 얼마나 많은 유익한 정보를 얻어낼 의지가 있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정해질 것 같아. 그냥 단순하게 좋지 못한 경험, 기분 나빴던 경험, 불편했던 경험 그냥 버리기보다는 그걸 통해서 또 시연이가 뭔가를 얻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 그 또한 가치 있는 경험이 되겠지. 그러면 만약에 스타트업 했다가 쫄딱 망하면 어떡하죠? 아, 그러면 부모님한테 가서 용돈 좀 보태달라 해야지 뭐 어떡하겠어. 아, 이게 참 그 질문은 내가 뭐라고 해줘야 될지 잘 모르겠다. 내가 스타트업을 해본 경험도 없고 스타트업을 해서 망했었을 때 어떤 심정일지, 어느 바닥까지 내려가 있을지는 상상을 잘 못하겠어. 그래서 그 질문에는 내가 쉽게 답하지 못할 것 같아. 알겠습니다. 한번 시연이가 휴학해서 스타트업 해보고 쫄딱 망하면은 그때 이 심정을 나한테 좀 얘기해줘. 대학원 지원을 할 때 가을 TO가 봄 TO보다 더 적다는 얘기도 있던데 그런 것도 걱정이 되기도 해요. TO가 적으니까 좀 고민이 많이 되기는 할 텐데, 그게 걱정이 되면은 뭐 한 학기 더 다녀가지고 봉학기 입학으로 이제 맞추는 것도 얼마든지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글쎄 이제 내 생각에는 TO도 사실은 그냥 단순하게 대학원 TO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내가 어느 연구실로 가고 싶다라는 것도 있을 거 아니야. 지시연이가 그 연구실의 TO 상황이 어떤지를 먼저 보고 거기 맞추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 학생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대학원 진학이 또 필요한 사람한테는 TO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일 테니까 그것도 미리 좀 준비를 해서 확인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럼 TO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학과에 TO가 이제 얼마나 있는지, 그 TO는 학과 사무실에서 아마도 확인이 될 것 같아. 학과 사무실에 정보가 있을 거거든. 어떻게 되냐면은 학과별로 1년치의 TO가 학교에서 정해져서 내려와. 그 1년치 TO가 나오면은 그 1년치 TO를 봄학기 어떻게 쓰고 가을학기 어떻게 쓸지는 교수님들이 이제 회의를 통해서 이제 정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많은 경우는 이제 뭐 학과마다 좀 차이가 있겠지만 그동안의 과거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봄학기 때는 한 몇 명 정도 오게 되고 가을학기 때 몇 명 정도 오게 되는지 이제 과거의 데이터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기준으로 학과에서 좀 나누기도 하지. 저는 지금 최대한 더 좋은 방향으로 가고 싶은데 사실 휴학이 더 좋은 방향인지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요. 그럼 일단 안 하는 게 맞을까요? 휴학을 한다 안 한다, 일단 지금 뭐 시연이 이제 좀 지쳐 있는 상태니까 휴학을 또 고민하기 시작한 것 같고, 휴학을 했었을 때 과연 내 인생에 더 도움이 될 것이냐 이런 이제 고민은 당연히 하게 되겠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도 사실 수많은 선택을 해왔을 거고 앞으로도 선택을 또 해나가게 될 건데, 이 선택을 할 때마다 사람들이 많은 부분 어떤 식으로 고민을 하냐면 1번을 선택하는 게 더 좋을까, 2번을 선택하는 게 더 좋을까를 고민을 한단 말이야 사람들이. 근데 이거는 그냥 순수한 예측일 뿐이잖아요. 그치? 가보지 않은 거니까. 예를 들어서 회사를 가봤는데 그 회사가 굉장히 좋지 않은 경험으로만 가득 차는 그런 상황도 발생할 수가 있잖아. 그치? 원래는 좋아 보였는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그래서 나는 선택을 할 때 더 좋은 방향이 무엇일까를 고민하기보다도 차라리 선택을 할 때는 내가 1번을 선택했었을 때 2번을 선택할 때보다도 더 즐겁게 또는 그 상황을 더 좋게 만들 의지가 있냐, 나의 의지를 좀 먼저 물어볼 것 같아. 나 스스로한테 더 나은 미래로 예측되는 것보다도 더 나은 미래로 만들 의지가 있는 쪽이 어느 것인가를 고민을 하면 많은 경우 그걸 바탕으로 선택을 할 경우에는 내가 책임감도 느껴지잖아. 그 책임감도 느껴지니까 더 좋게 만들 의지도 커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더 좋은 선택이 될 수가 있는 것 같아. 앞으로 선택을 할 때는 더 좋은 게 뭘까라는 고민보다도 더 좋게 만들 의지가 있는 게 어느 쪽인가를 고민하는 게 시연이의 마음을 더 편안하게 해줄 것 같아. 감사합니다.
오늘 면담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저 근데 휴학 신청이 딱 오늘까지라 얼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휴학하고 좋은 시간 보내다 와. 좋은 경험하고 와. 네, 감사합니다. 그래.